끝내줄 것 같은데요. 진짜 아. 무섭던데요.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법이 통하지 않는 곳, 그런 불법을 무기해주는 곳, 그런 데서는 당연히 누가 왕입니까? 아, 음악이 잔잔한 것 같아. 신세계잖아, 신세계. 아, 이게 신세계 음악이에요? 신세계 안 봤어요? 미끄러져서 신세계, 신세계, 홍역조지요. 그래서 난 되게 봤어.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창한 건 못 느꼈는데. 아, 잘못 편집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니, 음악이 좀 잔잔한 거창한 줄 알았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게? 이거 진짜 그림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정도. 진짜 불쌍한 상황이었을 때. 그냥 방송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인터뷰하고 멀쩡히 만났던 사람인데 이틀인가 3일 있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저 그거 봤어요. 그 너무 놀랬어. 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지난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 피디들이 하기에도 되게 겁나는 아이템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하드코어 아이템을 하셨을까? 진짜 이렇게 두려운 존재인지는 정말 몰랐고, 제보자들이 경찰들을 고발하는 게 진정 내용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의 유착은 우리가 늘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잖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취재할 때. 무섭잖아. 계속 누군가가 저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가고 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고 이러니까 혹시 내가 간 뒤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행여 취재진과의 만남이 드러날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밑에 줄줄이 전부 몸매나 많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보호복이 무섭다. 아니 근데 나는 조폭이 깡패가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분들을 만나고 돌아서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갑자기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여름인데 긴팔을 입고 있어. 긴팔 사이로 이렇게 보면은 언뜻언뜻 비치거든요. 문신이. 한 달이면 60억이에요. 70억. 1년이면 700억이에요. 자, 너 이만큼 큰 입거든요. 그리고 매출액도 어마어마하던데 지금 70억 아주 잘 나갈 때 이게 한 60집이 성업 중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뭐 줄 서서 들어갔다고 하고 서서히 여기도 쇠락의 길을 걸어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최근에는 정 씨를 등에 업은 그의 가족에게도 자갈마당은 알짜배기 사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갈마당에 산통이나 저 여기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산통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 팀 모두가 산통을 해석하고 산통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뭐 이걸 자막으로 푸는데도 전전긍긍하고. 목돈을 받은 후 원금과 비싼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했는데 하루라도 밀리면 새로운 산통, 즉 빚을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분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조폭이 부주를 보내왔는데 빈봉투를 보내왔더래요. 그리고 앞에다가 빚에서 10만 원 깔아. 외상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돈 거래를 억지로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갔을 때 곰팡이도 많고 거미줄도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연애를 했을까? 여기 사람들 다 연애라 그래요. 네, 연애. 그 건을 연애라 그래. 아. 아가씨랑 연애하고 돈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기차역과 번화가에 인접한 대구 자갈마당. 최근 들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4천 주면 팔고 이런 분위기. 집창촌일 때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먹고 살고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또 이걸 한 번 더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그렇죠. 여기 심지어 땅이랑 가격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로 그걸로 돈을 벌고 2차로는 이 사업 자체에 시행을 하면서 뭐 각종 용역, 각종 리베이트 이런 것들에서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벌 수 있죠. 이건 되게 큰 사업이에요. 그걸 또 보장해 주는 건 이제 경찰과 커넥션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인해 준 사업이네 이게. 그렇게 봐야죠.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 씨가 개입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즉 이 도원개발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표는 만나줬어요? 이분이요? 네. 이분들은 우리 못 만나서 안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모든 폭로
후의 과정이 되게 네. 의도가 있고 불순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 재개발을 방해하고 그 아. 과정에서 보상비를 너무 뜯고 싶어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걸 계속 어필하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낀 재벌 기업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먹이 사슬의 네. 끝을 사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발하지 네. 못한 거예요. 네. 그까지 사실 여력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아이템이에요. 이들 세 남성은 6개월째 폐건물 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여기서 모자이크 안 하는 사람은 그 돌아가신 분 단 한 명 아. 피해자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지 뭐 또 관심을 가져줄래나. 근데 진짜 이런 말씀 하시고 그 다음 날 이미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날만 해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낙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홍 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사는 무슨 경찰 발표가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이 사람들을 네. 본 입장에서는 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고인 것처럼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딱 보고 뭐 이게 폭발 흔적이 있으니까 밥 먹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그냥 폭발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 비빔밥을 던진 게 왜 네. 그러냐면 네. 아침에 네. 이렇게 음식을 사왔다, 네. 음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돼서 폭발한 게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걸 던진 거거든요. 청량리에서 15년 동안 깡패들한테 수두로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약간 준비하신 것처럼 이것은 고 최창 이걸 썼던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2003년 돈 제대로 상납했는지 수시로 확인. 상납 지연 시 폭력 행사. 2009년 삽으로 30회 정도 맞음. 2015년 용두시장에서 30분 맞음. 최 씨가 자필로 써내려간 기록에는 수십 년간 겪었던 피해 사실이 빼고 기적해 있습니다. 기록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았던. 뭔가 마음을 먹은 것처럼 며칠 전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취재진을 주고. USB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이고 너무 놀랬던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현직 경찰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다 했는데 현실이 영화보다 더 진짜 리얼인 네. 거죠. 진짜 그게 진정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비리 경찰 누구입니다 네, 하면서 네. 진정서가 있었고 그분들에게 그 저야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하다 보면 카톡이 뜨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 제2의 인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아. 이제 퇴직하신 분들 많았는데 네. 아, 이분들 물론 이 SNS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잘 살고 계세요.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경찰들이 운영하면 이거 사창이 아니라 공창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거의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혹시 뭐에 괜찮으시겠어요? 나한테 돈 안 보면 돈 친구가 다소 안 나오니까 눈에 보이고 크게 나가는 건 말고 서울, 진정, 구정, 경찰의 날, 휴가, 김장철, 연마 이런 말도 계속 검사계, 수사계, 돌돌이 회식시켜줘야지. 회식시켜주고. 그냥 연관 있는 놈들 전부 다 뭐 야근하면 야식시켜서 날라줘야 돼. 매일매일. 메뉴는 뭐예요, 메뉴? 치킨 이런 거. 아. 족발, 치킨, 뭐 회, 가리비, 뭐 온갖 걸 다 시켜주는데 근데 이거 접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친한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이래요. 아니 뭐 경찰도 월급도 적고 네. 수사하려면 돈도 없는데 네. 뭐 돈 써가면서 어떻게 수사를 하냐 얘네들 좀 안 됐다 맨날 돈 없어서 뭐나 그런다 뭐 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왜 안 되냐 사장이 새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저뭐 오늘 좀뭐 오늘 내일 사이에 조금 적할 거야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상의해갖고 좀 준비 좀 해
그것도 자기가 하면 되지. 또 삥 뜯어가지고 접대 상납하고. 그는 동대문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이 장면 되게 좋네요. 유착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노래방에서 사이좋게 노래 부르고. 저런 걸 진짜 좀 찍어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자갈마당 분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년 전 지구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이 씨. 그런데 그가 동대문서 강력팀장으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복직, 당연히 복직은 경찰관이 뭐 배제 징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복직을 하는 거죠. 아, 배제 징계가 되지 않... 파면 해임되지 않는 이상은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청량리파 사람들이랑 어디 같이 놀러를 갔고 뭘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경찰서 내부에서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아, 경찰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너무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아까는 7월 13일에 청량리파하고 실제 정보가 출소를 한대요. 지금 자취지네요, 청량리파 조직분들은. 저도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이제 뭐 저 뭐 죽인다고 뭐 지금 다 벼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청량리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경찰도 돌아왔죠. 조폭도 돌아왔어요. 두렵죠 진짜. 그 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PD만 돌아오시면 두부 들고 13일날 그 저희 교도소 앞에서 재밌겠다. 기다려야겠어요. 588 커넥션 2.